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의 성도들, 해외 성도들 같이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 소망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하면 무슨 그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계란입니까? 나가실 때 다 드릴 거니까. 오늘 제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 그렇게 할 때마다 내게 뭐가 떠오르냐? 산 소망이 떠오릅니다. 소망. 부활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그렇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이 부활절과 이 성탄절 함께 양대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첫 번째로 예언된 이래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가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이 예언을 거쳐서 신약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에 드디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인데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그렇게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대신 속죄에 이 피를 흘리셨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면 기독교는 뭐 별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지요. 죽고 끝났다.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끝났다면 뭐 별 그렇게 우리 기독교가 유일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까지 완벽하게 인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싹 다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탄생보다 더 중요해요. 부활. 이 부활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니까요. 죽고 끝나면 무슨 큰 의미가 없지요. 죽고 끝났다 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유일성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려고 하거나 변정하려 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그랬어. 그냥 믿으면 끝난 것이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참 명료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구원 얻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논쟁거리로 아니다 맞다 논쟁거리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희석시켜버리는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자기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에 예수님이 달려있었지만은 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려와서 죽은 줄 알고 내려와서 서늘한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절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가 다른 데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도난설. 제사들이 너무도 예수님을 염모한 나머지 집단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환상설. 이외에도 제사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무덤 오인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적이 없다고 하는 매장 부인설. 여러 설들, 이것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산 소망의 삶을 살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왜 흩어졌는가? 흩어지는 나그네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 도저히 집에서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 고향에서 정착을 하고 같이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핍박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로마의 대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AD 64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났는데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저질렀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난 로마 많은 시민들이 항의가 거세지니까 이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에게 화제 주역으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뭐 시민들이 압니까? 그런 줄 알지. 그래서 기독교인 잡아 죽여라. 이때부터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핍박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환난을 다 뛰어넘을 것을 여기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베드로 시대와 다른 환경에 살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각자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아픔들 이런 다양한 역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 성도들은 모든 환경 문제를 다 뛰어넘어서 부활의 산 소망 가지고 모든 아픔을 이겨내는 영적 영향력을 도리어 입혀나가는 그런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산 소망의 근거 3절 4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핵심 근거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33장에서 발생한 이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모든 인간에게는 본인과 상관없이 12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길 사단이 있는 그 저주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저주를, 이 저주 문제를, 이 죄 문제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에서 기록된 내용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저주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게 되었고 그 증거로 도장을 꽉 찍어준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못 말립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저주가 없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산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되는 순간에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 간단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장애인 우리 연합 집회 드릴 때 초청된 새가족들을 위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 그다 종교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끝난 것이다. 나의 주인으로 내 주인이 돈이고 내 주인이 나고 내 주인이 아들이고 내 주인이 권력이고 내 주인이 쾌락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다 서론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아.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비밀을 간직하니까 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후회할 것도 없다.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무슨 거기 열등의식이 거기 우울의식이 전혀 없었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결과 우리는 늘 무슨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은 비록 환경이 이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감량하여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부활 생명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신 말씀 가지고 누리면 돼요. 믿고 아멘.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누려지는 겁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이런 부활 생명 산소망을 누리게 되면 나타난 특징이 뭐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 참 자유. 자유가 최고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자유.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지금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역경이 엄청나게 다가오지만 그거 잠깐이야. 오히려 그 고난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어떻게 육체를 가진 사람이 고난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상황 상관없어. 문제 상관없어. 인생 살다 보면요,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 근심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근심이 잠깐이라고. 자살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잠깐이라니까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잠깐이라니까요.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미래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미래가. 그래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이 언약 잡고 원남매를 잡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맛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학계 시장 구절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 가지고 살지만은요 서론에 매여 살지 마세요. 서론 인생 뭐 일이 일비하는 이 이따가 없어질 게 서론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가지고 그냥 인생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생을 것이 바랍니다. 산 소망의 사람은 뭐요? 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 내 수준과 내 환경 상관없이 너희를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 역경 다 당해봤죠.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지고 밥맛도 없고 잠자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극한 마지막 같은 마지막 다른 골목 같은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아무 소망이 안 보이고 어림 와서 그때에 하나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무너뜨리고 옛사람을 깨버리고 새사람을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다. 영국의 한 목공소에 일하던 에드워드 모트라는 청년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에게 인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소망이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일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10년이 흘렀습니다. 가구 제조업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운영하는 공장 뒤편에 이 조그마한 언덕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넓직한 바위가 있어서 거기 걸터앉아서 마을의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그렇게 보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슴속에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자신이 지금 걸터 앉은 이 널찍한 바위가 이 바위와 같은 뭔가 존재가 자신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게 되었어요. 자신의 행복 근거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종이를 끄집어내서 그 종이 한 장에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뭐냐?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이와 같습니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순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24시 함께, 영원히 함께. 뭐가 외롭습니까? 뭐가 신경질 나고, 뭐가 짜증이 나고, 뭐가 안 된다고 화가 납니까? 다 사단에게 순간 속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윗의 고백 내가 그대로 한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흉내낸 거 아니라고요.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뿌리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아멘.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평소 때 성경 읽으면서 감동 오거든 같이 질러버려 고백해버려. 하나님,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 광야 훈련 받았어. 막연한 훈련이 아니에요. 막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그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이런 체험적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비전은, 나의 꿈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분한 지루한 그런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정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나와 함께 계시면서 도우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걸 체험해 보시라니까요. 주, 이 자기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따위에서 언제나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시간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세상 주는 것은 잠깐 기분 좋고 몇 달, 몇 년 좋은데 그 다음 확 시들어져. 급전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그 많은 돈이 갑작스럽게 싹 없어져 버려. 그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다 무너져. 그 엄청난 직분이 다 사라져. 더 큰 실망과
자신만 안겨줄 뿐이요 세상 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과 기쁨은 계속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다.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과 24시 함께하는 산소망의 삶을 살면서 누가 봐도 참 행복자구나, 참 행복자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소망의 전파자입니다. 7절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부활 신앙을 체험한 자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금은요, 고열의 도가니 속에 넣어가지고 꽉 끓입니다. 보통 2000도가 넘어, 2000도. 벽돔은 손 뜨겁잖아요. 2000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꽉 끓이면요, 이 금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싹 다 그렇게 제거가 됩니다.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요. 그래서 순금, 그렇게 말합니다. 정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이긴 믿음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져가야 좋사사. 다시 말해서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과 같은 불순물이 싹 다 빠지는 시간표요. 이제는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 안 한 사람은 선적이 없어요.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해결한 사람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신 도구입니다. 왜? 그 불순물 다 적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이따가도 없어질 것, 안개와 같은 것, 있을 것 같은 것이란 사실을 처음 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됐기 때문에, 오직 이제 복음 체질 됐기 때문에 서시는 거예요. 세상 욕심도 가지고, 아직도 세상 미련이 많아가지고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밤에 잠 못 자고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고소하고 그런 사람들 계속 고생입니다. 언제까지? 불순물 끝날 때까지. 그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 이런 사람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정도의 믿음의 수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주님 오늘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 밤 오실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안 오실 거예요. 딱 주일날 다 교회 오니까.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좀. 언제 오시더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그렇게 얻게 될 정도의 믿음의 수준. 베드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부활신앙 가진 자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부활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장차 영화로운 영광이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축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이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봐도 알아요. 달라요. 노는 게 달라요. 말이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아, 이분은 서론에, 아직 서론에 매이는 사람이구나. 모든 게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거, 뭐, 말이 좀 돈, 뭐, 전부 다 세상 서론. 아, 이 서론 인생 살구나.
이 사람은 완전 본론 인생이네. 말이 관심이 중심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네. 영혼 구원이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영적 지각을 일으켜서 부흥의 불길로 지역민주 살리는 이 관심이 이거네. 이분은 본론 인생이구나.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활을 내 아침에 나와 부활 소망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한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아직도 자식 하나 아닙니까? 아직도 그냥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습니까? 욕심으로. 우리가 오늘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신앙 가졌다고 하면 밖을 쳐다보세요. 아직도 소망을 상실한 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땅의 끝 바라보고 살아간 저 불쌍한 영혼들의 이 영적 비밀을 말해야 된다,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어떻게 그래 즐겁냐? 뭐 그래 행복하냐? 뭐가 그래 기쁘냐?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훈련 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훈련이 많이 있잖아요. 훈련소 비슷하죠. 훈련 체질 바뀌어야 돼. 체질 내 체질 바꿔서 쓰임 받아. 우리 청년회가 오늘 보고서 보니까 지난주부터 두 주간 훈련을 하는데 훈련한데 이 회비가 10만 원이고 새벽 6시에 신청을 하는데 300명 모집하는데 4분 만에 300명이 차버렸어요. 4분 만에. 그것도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받는데 시험치고 그냥 처절하게 그렇게 훈련받는데 그것이 좋다고 회비 내고 신청하는데 4분 안에 끝났어요. 그거 뒤에는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은 울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아들 울고 있는데 좀 넣어줄 수 없냐고. 접수 끝났다고. 지구촌에 이런 교회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교회 훈련한다고 그것도 4분 만에 끝내버리냐고. 훈련이 엄청 센데 암송해야 되고 시험치야 되고 직접 시험치야 되고 근데 그걸 훈련받겠다고 그걸 떨어졌다고 울고. 성도 여러분, 체질이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습니다 떠들어 사도 사실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알지? 지식적으로 알지? 생활 속에 적용 90% 안 합니다. 그냥 그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라 합니다. 좋은 밭이 10% 간대요.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삶 속에 적용했는데 나가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고 살면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산 소망의 전도자로 전파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것,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것 어렵거나 막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삶 오늘의 삶, 삶 오늘, 삶 오직, 아멘. 삶 오늘이 뭐예요? 삶 오직이 뭐예요? 이거 모르면 훈련 받으세요.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 중에 기초예요. 삶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공식이 아니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어플리케이션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그것이 내 삶의 스케줄이 돼, 스케줄. 응?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누가 모르면 오늘의 말씀 가지고 말해야지. 그렇죠?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내게 그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 그거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지요. 말씀 없지, 기도 안 하지, 뻥이지.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확 쌓이고,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거리감이 확 느껴지고, 심지어 전도하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버려요. 그냥 하지도 않은 사람이 말만 들어도 사모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신자와 똑같지요. 뭐 잘 보세요. 또 거의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족, 일가, 친척, 주위의 친구들, 동료들 다 보잖아요. 사실 이건 차원이 높은 고차원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행편에, 내 수준에, 내게 주신 그냥 응답, 체험, 그거 말하면 돼요. 기본이 기본. 이거 최고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말씀, 삼오직 삼오늘이 이것이 그냥 기본, 기본.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치고 기도로 그냥 뿌리 내리고 정인된 체험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기본이다, 기본.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지요.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안 되니까 정인이 안 되죠.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가 됩니까? 싹 안 되죠. 싹 다 불신자와 수준이 있죠. 헤매고 있죠, 그냥. 성장 안 되죠. 성장 팍, 신앙이 팍 올라가지다. 하나님이 사람이 다 알아요. 그냥 주위가 다 알아버려요. 처음 있으니까. 제가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정인이잖아요. 뭐 설교를 위한 설교입니까? 정인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뭐예요? 훈련시키시고, 부르셔서 훈련시키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훈련시켜 전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습관 따라서 예수님은요, 기도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의 기도. 이어서 뭐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면서 오는 것이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의 전도. 그래서 현장화의 이 응답을 체험토록 예수님께서 인도를 해준 겁니다.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고 현장에 가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듣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어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자신의 환경 형편 뛰어넘어서 부활의 산소망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증거하는 산소망의 전파자 70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교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성탄절은 그나마 살아있으나 부활절은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에서조차 실패하고 말았다. 부활절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한 이유가 어딨냐? 오늘 수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입으로는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실상 삶 속에서는 부활신앙이 생활화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생활의 부활신앙,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을 생활 속에 느끼지 못하고 산다. 막연히 부활을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 정도, 내가 죽고 나면 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뭐 내가 이 나도 부활하겠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우리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언제나 우리 신앙은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지금의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증상이 뭐냐? 안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을 이 지식으로 알지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아는데, 삶 속에 부활의 이 능력을 못 믿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메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없습니다. 영적 영향 전혀 입히지 못합니다. 무력한 삶, 영적으로. 무력한 삶을 살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뭐요? 좀 생동감과는 거리가 먼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메가리가 없어, 사람들이. 파묻혀버려. 그 현장에, 그 현실에, 그냥 그 환경에 다 파묻혀, 그래 살아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에 여러분은 휩쓸리면 안 돼요. 아멘. 코로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못 이깁니까? 어? 세상을 못 이깁니까? 우리는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연어 보세요, 연어. 연어가 막 그 엄청난 높이 있는 그 물이 폭포수 떠들어 그 폭포를 치고 올라가요, 연어가. 이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정면 도전하는 체질로 하나를 바꿔주었어요. 뭐 문제하면 정면 돌파입니다, 그냥. 그거 피하고 뭐 변명하고 없어요. 정면 돌파예요, 정면 돌파. 하나님, 그러니까 적각 응답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 샛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부활신앙 가진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삶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주일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매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안식교로 지금도 토요일에, 자, 유대교 다 토요일합니다. 우리는 주일,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이 있길 바랍니다. 매주일 부활주일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주일날이 부활인 기념하는 날이니까, 부활절. 이런 영적 의식 가지고 부활의 산 소망, 우리 생 부활의 생명력을 사실로 누리면서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산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 부활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누리면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